사실 힘들었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참고 자료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맹인 학교에 직접 갔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맹인 선생님께서는 눈을 뜨고, 그러고 생활하고 계셨고,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걷는 것도 그렇고, 그 학교 안에서 생활이 되게 자유롭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갇혀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앞이 안 보여도 연기는 또 눈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연기했습니다. 네.